안녕하세요. 헬스톡톡 권현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면장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시청자분의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지 한 달째 밤에 서너 번은 잠에서 깨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낮엔 졸음이 쏟아지고요. 어떻게 하면 푹 잘 잘 수 있을까요? 고민 많은 밤 잠 못 드는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잠을 자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척 힘들고 개운하지 못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대체 왜 우리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잠을 제대로 잘 잘 수 있는지 오늘 헬스톡톡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시죠. 우리는 일생의 약 30%를 잠으로 보냅니다. 잠은 피로를 풀고 고갈된 에너지를 축적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정신적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엔 잠을 충분히 자야 일의 효율이 높아지고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쁜 일상과 밤낮 구분 없는 조명, 늦은 밤 스마트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현대인에게 숙면은 평생 안고 살아가는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면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도움 닥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을 취할 때 우리 신체 기관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뇌는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면은 과거에 입력해둔 정보들을 뇌가 판단하여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져 학습장애와 업무 능력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세포는 영양소를 연료로 사용을 하는 동시에 부산물로 노폐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노폐물들은 잠을 자는 동안 처리됩니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 활발히 분비되는 호르몬은 세포의 재생과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잤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깨어나는 일 없이 계속 잘 잤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5분 후에 상쾌한 기분이 들거나 또는 낮에 졸린 일이 없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없는 경우가 제대로 잠을 잘 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잠자리에 누워 5분에서 10분 내에 잠이 들고 자주 깨지 않는다면 양질의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게 어떤 의미인지 도움 닥터님의 설명 들어봤는데요. 한마디로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양보다는 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건강하게 수면을 취하지 못했거나 잠을 잤는데도 낮에 피로감이 몰려드는 등의 이 수면장애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관련한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수면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면 습관과 평소 생활 습관과 관련된 문항에 답하여 진단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면장애 환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제 잠을 자는 동안을 관찰하는 수면다운 검사를 실시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의 뇌파, 눈의 움직임, 근육에서 발생하는 신호 또는 심장 박동이나 호흡을 측정하여 잠의 질과 수면장애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수면장애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데 불면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기면증,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수면장애인 불면증은 잠을 들지 못하는 경우, 잠을 자다가 여러 번 깨는 경우, 원하는 시간보다 일찍 눈이 뜨이는 경우, 원하지 않는 때 잠에 빠져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이틀에서 길게는 2에서 3주 정도 지속될 수도 있지만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만성적인 불면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면증의 경우 낮 동안 주체할 수 없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온몸에 힘이 빠지며 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을 보이고 환자에 따라 수면과 각성 상태가 전환될 때 온몸이 마비되는 수면 마비 증상이나 환청, 환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코골이는 매우 흔한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코골이가 있는 사람의 75% 정도는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하룻밤에 40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체내 산소 공급이 어렵게 되어서 피로감, 두통, 기억력 저하나 우울감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 특히 종아리 부근에 느껴지는 불편감으로 인해 수면 부족을 초래하는 수면 장애입니다. 다리에 느껴지는 불편감에 대해 환자들은 전기가 흐르는 느낌, 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못 자는 게 단순히 불면증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럼 가장 흔한 수면 장애인 불면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도움 닥터님 알려주세요. 증상이 생긴 지한달 이내에 급성기 불면증의 경우 수면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여 잠들기 힘든 경우에는 1에서 2주 정도 전문의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중에도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낮 시간에 규칙적인 운동하기, 카페인 음식 피하기, 금연, 금주 등 수면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심리적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마음이 안정된 후에도 잘못된 수면 습관 등으로 잠들기가 힘들고 자주 깨는 일이 있다면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은 겁쟁이를 위한 것. 절대 잠들지 않는 총리로 불렸던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가 한 말인데요. 그녀처럼 성공한 인물 중에는 하루 서너 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말년에 치매나 뇌졸중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낮 동안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청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이 되는 독선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뇌척수액이 자는 동안에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한 결과 잠을 자지 못한 쥐는 정상적으로 잠을 잔 쥐에 비해서 치매를 유발하는 뇌의 노폐물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더 많이 쌓인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알츠하이머 쥐에게 수면 시간을 늘려주었더니 쌓여있던 베타아밀로이드가 무려 80%나 감소됐다는 것입니다. 적정 시간 동안 양질의 수면을 해서 뇌 안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으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생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보러 가자고? 안 돼, 잠자야 돼. 아휴, 평일에 못잔거 보충하려면 지금부터 자야 되거든. 잠을 몰아서 잔다고? 부족한 잠을 몰아서라도 채워 넣어야죠. 안 그래요, 선생님? 아닙니다. 평일에 부족한 잠은 10에서 20분 정도 잠깐의 낮잠이나 쪽잠으로라도 그날 바로 해결하는 것이 몰아서 자는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그래야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함과 졸림 등의 증상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헬스톡톡 오늘은 수면 장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면 부족은 일상화되고 당연시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수면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생산적인 휴식이라는 것,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밤 달콤한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고요. 헬스톡톡은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